감기가 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목소리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무사회를 오래간만에 오니까 참 좋네요. 제가 70년도에 이 법무사회에서 좀 살았고 76년도에는 지금 방장으로 계시는 지유 큰스님께서 주지하실 때 제가 원주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입에 맛있던 떡이 있었는데 지장제일날 여러분들 팥떡 아시나 모르겠어요? 팥을 막 익게 가지고 인절미를 만들면 그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법무사로 오니까 참 좋기는 한데 말씀드린 대로 감기가 와가지고 오늘 법문을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좋은 도량에 주지스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여러분들과 화엄경을 얘기할 수 있어서 대단히 아주 반갑습니다. 아, 주지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사이에 몇 번 여러분들 화엄경 얘기 들었을 거예요. 화엄 대법 보니까. 예, 근데 저한테 주어진 것이 화엄경, 그 현수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수품이 저한테 주어진 그런 건데, 예, 그 사이 뭐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화엄경은 아주 양이 좀 많아요. 80권짜리가 있고, 60권짜리가 있고, 40권짜리가 있고, 근데 80권 화엄경에서는 현수품이라 그러고 60권 화엄경에서는 현수보살품이다 그럽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제 현수보살품을 보면 한 357개쯤 되는 개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실제로 문수보살이 질문을 하고 현수보살이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현수보살품이에요. 이 많은 양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핵심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좀 도움이 돼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수행에 도움이 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는 얘기를 할 것이냐. 참 어렵습니다. 감기만 안 걸렸으면 잘할 것 같은데 감기 탓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수보살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크게 제목을 하나 정해라 그러면 눈을 떠라 이런 게 대주제입니다. 눈을 떠라. 그리고 눈을 뜨면은 세상이 달라지는데 눈을 뜨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여러 얘기가 있지만 그걸 정리하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거 다 가지고 계세요? 이따 현수보살품이니까 한 두 군데쯤은 읽으려고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왔는데 다들 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현수보살품을 전반부, 후반부 나누어서 전반부는 다른 스님이 하신 것 같아요. 후반부에 저한테 이제 후반부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현수보살품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경문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깊게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화엄경에 신의 도원 공동 모여 장양일체체 선법이라 단제 의망 출애류해서 개시열반 무상돈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든지, 혹은 공덕을 구하든지, 선법, 선행을 구하든지, 그 기본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진리를 구할 수도 없고, 또 공덕을 쌓을 수도 없고, 또 선법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화엄교뿐이 아니라 종교에서는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기독교 같은데도 믿음, 믿습니까? 얘기 많이 하죠? 이슬람교 같은데도 오행육신이라 그래서 여섯 가지를 믿으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불교도 화엄영현수품에서 믿음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 때로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과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학은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소 두 개에다 수소 하나를 합하면 물이 된다. 그러니까 산소와 수소를 합해봤더니 물이 되는 결과가 있으니까 과학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에서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확고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뭐 화엄경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어요.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분왕사 천수대비조. 분왕사 아시죠? 경주에 가면 분왕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원우스님도 오래 사셨고 대한스님도 오래 사셨고 한 분왕사가 있거든요. 근데 천수대비는 다 알잖아요. 손이 천개고 눈이 천개인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이 천수대비죠. 근데 이 천수대비 분왕사의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하면 그 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옛날부터 전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이 범어사에도 관음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죠? 많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진짜로 어떤 원이 있겠죠. 원을 세우러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하고 하는 건지 안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면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요, 모든 선법이 거기서 나오니까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35대 경덕왕 때, 신라에. 경덕왕이라고 아시죠? 30대 문무왕이 신라를 통일했고, 31대 그 아들이 신문왕이고, 35대 경덕왕 때는 참으로 신라가 살기가 좋았다고 그래요. 삼가일사라고 해서 세 집권도 절이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35대 경덕왕 때 석굴암과 불국사를 지었죠. 지금도 여러분들 경주에 가면 내남이라고 하는데 경주 내남이 있죠? 경주 내남이라는 데가 있고 건천이라는 데가 있고 외동이라는 데가 있고 이게 경주 그런 데입니다. 내남이 지금도 경덕왕의 능이 있어요. 실제로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좋은 그 역사 공부가 될 겁니다. 35대 경덕왕 때 한길이라고 하는 곳에, 근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한길이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지명이 바뀌었으니까. 한길이라고 하는데 희명이라는 여인이 하나 살았대요. 희명. 집에 가서 삼국유사 분왕사 천수대비조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맹아 드간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맹아 드간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드간이다. 눈을 얻었다. 장님이 눈을 뜨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신라시대로 쭉 전해온 겁니다. 신라시대부터. 그래서 고려시대로 오면 고려 일연스님이
사무실에서 섰죠? 그때까지 이 얘기가 전해온 거예요. 내 영혼 희명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딸이 하나 있었어. 근데 딸이 다섯 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열이 나더니만 앞을 먹게 돼서 실명을 했어요. 어떨까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으면은 딸을 하나 있는 딸이 앞을 못 보게 되면 부모로서는 어머니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 딸의 눈을 뜨게 할까? 별별 생각을 다 하겠죠? 자나깨나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들으니까 분향사의 천수 대비 분향사에 있는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희명부인은, 희명이요, 이름이 참 묘한 겁니다. 희자는 희망할 때 희자예요. 명자는 밝을 명자. 요거는 후대에 이름 붙여진 것 같아, 내가 보면. 얼마나 밝음을 갈구했으면. 딸이 앞을 보니까 얼마나 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간절했으면 이름이 희명부인이겠어? 그 소리를 듣고 희명부인은 확신을 가졌어. 아, 이거밖에 없다. 그 딸을 데리고 분향사에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와 같겠죠? 관세음보살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발언문을 하나 써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확실한 원을 하나 가지고 하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세 번쯤 기도를 한 일이 있는데 기도가 참 묘해요. 기도 안 할 때는 좀 마음이 들떠가지고 떠들기도 하고 남의 얘기도 하고 하다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아주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함부로 날뛰지 않아요. 그때 반드시 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처음에는 동국대학에 들어가서 등록금이 없어서 남산 칠부라면서 등록금 벌으려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일본 가서 공부를 하는데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떨어졌어요. 체면이 쓰지 않아요. 돌아오려니까 체면이 안 서. 그래서 또 기도를 열심히 했어. 동국대학교에 와서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박사를 못 따고 왔기 때문에, 박사 학위는 과정은 마쳤지만 못 따고 왔더니 영 뭐 찜찜해. 요즘은 박사하더라도 아 박사님 이 소리 잘 안 하는데 한 40년 전에는 박사를 만나면 아 이 박사, 김 박사 막 이럽니다. 그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야. 내가 박사 학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공을 화음을 했고 화음경을 봤고 그때 또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연구하는 화음경 사상 연구가 원만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침에 딱 가면 정각원에서 절 삼배하는 게 기도였어요. 그 결과 세 번 다 한 기도가 잘 됐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을 하나 꼭 가지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원을 가지고. 근데 이 희명이 되는 희명부인은 무슨 원을 세웠는 간에 딸의 눈 뜨는 발언문을 썼단 말이죠. 발언문에 내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3분이나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발언문을 썼는 거 아니?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천수 관세음께 발언하옵나이다.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지셨으니 두 눈이 다 없는 저에게 하나만이라도 주시어 고쳐주시옵소서. 아,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자비 얼마나 크오리까. 이게 발언문이에요. 그러니까 희명부인이 발언문을 써서 다섯 살 먹은 딸에게 주면서, 야, 내가 이 발언을 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딸이 또 하는 거죠.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천수 관음님께 발언하옵나이다.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지셨으니 두 눈이 다 없는 저에게 하나만이라도 주시옵소서. 주시어 고쳐주신다면 아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자비 얼마나 크게 싸웠나일까. 다섯 살 먹은 딸아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석 달 지나 시간이 꽤 지났어. 근데 기도를 하면 눈이 안 보여, 딸이. 그 딸과 희명 부인이. 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뜩 마치니 딸이 눈물을 막 흘리다가 눈을 이렇게 뜩 떠보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야. 어머니 얼굴이. 그래 또 앞을 보니까 관세음보살님 탱화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옆을 보니까 분황사 주위에 자연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분황사 천수 대비 맹아드간주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될까요?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두 명만 뽑는데 셋이 열심히 기도했다면 둘은 되고 하나는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요 기도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 시대부터 쭉 전해왔던 얘기야. 이것이 고려 시대 일연 스님 뒤에까지 들어와서 일연 스님께서 삼국유사 쓰시면서 이 얘기를 실어놨다고요.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뜨는 데는 눈이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요 현수품에서 그 얘기가 나와. 눈 얘기가 나와. 현수품에. 그래서 내가 어저께 어떻게 얘기를 정리할까 하다가 아 이런 삼국유사에 있는 맹아드간 눈먼 아이가 눈을 뜨다 이 얘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나이가 한 40이 넘어가면 좀 안경을 쓸 때가 있죠. 그죠? 한 50, 60 되면은 자기 시력만 가지고 시력의 힘만 가지고 잘 안 보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요 법당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법당 안은 잘 보여요. 요 벽이 막히면 저 대웅전이 안 보입니다. 또 벽이 안 막혔다 하더라도 저 금정산 꼭대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거리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어. 근데 누가 육안이 보이지 않으면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행할 것이냐. 이거는 뭐 감아보면 바로 압니다. 그죠? 자기가 눈을 감고 저 일주문까지만 나가보면 육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로울 것이냐. 어쩌면 희명의 딸 다섯 살 먹은 이 딸은 육신의 눈은 안 보였을지도 몰라요. 못 떴을지도 몰라요. 떴을 수도 있고 확실한 믿음에 의해서 기도를 간절히 해서 떴을 수도 있어. 그러나 육신의 눈이 뜨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눈이 뜨였다면 어머니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 그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가 있고 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탱화는 관세음보살님 만든 그 관음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이건 육신의 눈을 보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저 건너편 계명암에 그 자연, 이 범어사 옆에 많은 돌들이 있는데 이런 자연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의 이치는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공기가 있고 이 자연의 이치 질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눈으로 보여.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 마음의 눈 얘기가 이제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어.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시력이 안 좋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행해요. 지금 여러분들 사는 삶이 생활에서 괴로움이 많다. 참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 어디 가도 안정이 안 되고 늘 불안하고 불편하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할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할까? 이럴 때 생각해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마음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요 책에 요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쪽에 요 책 14쪽에 밑에서 아홉째 줄부터 자 14쪽을 한번 펴보세요. 14쪽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광명을 보도다. 그 다음에 스스로 여기서부터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같이 요 현수 보살품 화엄경 경문을 독송을 해보겠습니다. 스스로부터 시작. 스스로 여러 복업을 닦은 이거나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양한 이와 부처님의 공덕을 항상 구하니 이런 이들이 광명이 해탈케 하네. 비유컨대 소경이 해를 못 보나 이 세상에 해가 없진 아니하나니 눈이 있는 이들은 모두 보고서 제각기 제 일대로 업을 짓나니 보살의 광명들도 그와 같아서 지혜 있는 이들은 모두 보지만 범부와 외도들과 소견 좁은 이는 이러한 좋은 광명 못 보느니라.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 머리들이 굉장하시네. 나는 이 경문을 보고서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 이거 읽긴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있으면 국문과에 한번 보내십시오. 그 국문과에 보내서 그 문장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이 경전을 화엄경을 번역을 아주 누구나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번역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성경이 있죠. 죄송합니다. 성경은 수십 번 개정판을 냈어요. 그 성경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거예요. 영어로 되고 독어로 되고 불어로 되고 그러다 한국의 전례가 되었어. 처음 들어온 그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개정하고 해서 자꾸 거쳐서 요즘은 아주 쉽게 돼 있어. 아주 쉽게. 지금 요 경문 현수보살품에 있는 마음에 눈 뜨는 얘기예요. 이것이. 근데 역시 내가 머리가 안 좋아요. 이거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이것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원문을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알기가.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문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원문 내가 번역을 해볼게. 많은 복을 스스로 닦고 여기 야규, 자수, 중복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많은 복을 닦고 할 약 없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공상을 항상 원구하면, 원해서 구하면, 이게 바로 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광명의 눈을 뜨게 되리라. 광명의 눈. 이 광명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광명 얘기가 시만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면 이런 말이 나와. 비여 생명 불견 일이나 비위 무일 출세간이로다. 제유목자 실명견해서 각수소무 수기업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아주 이제 그 번역을 또 다행히 무비스님께서 하신 그 책이 있는데 거기는 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번역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너 육안이 멀으면 육신의 눈이 멀으면 참으로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괴롭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실감을 안 해요. 그 부처님이 얼마나 자상하죠?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비유해서 말하면 생명중생이 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생명중생인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중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본래 우리의 마음은 화엄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저 등과 같아서 아주 밝게 빛나고 있어요. 우리의 본래 마음이 자성은 청정해. 그런데 업에 때가 끼어서 별별 그 욕심이 덮어서 빛이 나지 않는 거야. 여기서 하는 말이 비유컨대 생맹중생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중생이 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해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눈이 있는 자들은 누구나 밝은 광명을 보면서 자기 분에 따라서 열심히 사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태양 광명이 아무리 밝게 비친다 하더라도 생명 중생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중생은 세상이 깜깜하겠죠? 그죠? 깜깜하겠죠. 태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육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 화엄에서 볼 때 우리 본래 인간 사람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자성은 저 태양과 같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어. 빛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태양을 보지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눈을 뜨면 태양 광명이 그대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걸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은 범부나 범부. 범부는 뭐 설명해도 알죠. 사신인, 여기 지금 믿음 얘기인데 아까 희명 부인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딸이 눈이 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눈을 떴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의 눈을 떠서 그 딸이 어머니의 사랑을 보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보고 자연의 이치를 봤다고요. 그 딸은 눈을 못 떠서 걷는 데는 불편했겠지만 마음은 대단히 행복했을 거예요. 이치를 알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요 경문에서 나온 것은 범부나 사신인, 삿된 사자에다 믿을 신자예요. 삿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그 말뚝신심이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 믿음이 잘못되면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개인에게도 큰 불행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신,
미신이라는 거 알죠? 잘못된 믿음이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인과의 이치가 맞지 않는 게 미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소 두 개와 수소 하나를 합하면 이렇게 섞으면 물이 돼요. 이거 믿는 건 정신이에요. 바른 믿음이에요. 근데 질소 하나와 산소 하나를 합했더니 물이 된다. 이걸 믿으면 이건 안 되죠. 인연과의 법칙에 어긋나니까. 믿음이 확고하고 굳은 건 좋지만 잘못되면 어떤 사람이 요 법무사에서 저 통도사를 가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북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알아가지고 요쪽 남쪽에 있는 줄 알고 통도사가 남쪽에 있는 줄 알고 남쪽을 해서 열심히 가면 믿음이 확고해서 좋기는 한데 통도사는 점점 멀어지겠죠? 이게 미신입니다. 이게 좀 더 심해지면 맹신이 돼요. 맹. 눈이 먼단 말이에요. 눈이 멀어. 요 눈이 멀은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야. 마음의 눈이 멀어가지고 체면도 염치도 이치도 없어. 자식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오로지 그냥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것만 믿어. 그게 좀 더 심해지면 광신이 돼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광신되면 요즘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길거리에서 많이 봤죠. 그죠? 특히 우리 스님들 보고 쫓아오면서 이거는 제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뭘 믿는 거 하니 이렇게 해서 스님을 괴롭히면 하나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말이야. 부처님께서 부처님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나 불교 믿는 사람이나 다 자기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이 셋이 있다면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이 있을 때 다 자기 아들인데 큰아들이 교회 간다고 저는 부모 마음이 그럴까요? 마음으로는 야 내가 절에 다니니까 우리 큰아들도 절에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저는 교회 나가니 가다 교통사고로 죽어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없어요. 어머니도 그런 분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광신에 빠져서 미쳐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데 아까도 요 경문에서 태양빛이 가득 있지만은 육신의 눈 생맹중생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면 이 세상은 그대로가 극락이야. 그대로가 부처야. 근데 마음을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딱 세 가지 못을 박아놨어요. 여기 경에서 지금. 범부. 업장이 두꺼운 사람. 내가 요즘 하나, 야,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 다루기가. 나이가 64 됐어요. 내가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 여자들. 나 60 넘으면 도저히 고칠 수가 없구나. 여기 처사님들 있으면 부인이 좀 말을 안 듣고 고집부려도 막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만 25년 교수였는데 열심히 가르쳤어요 아이들. 대학에서 교육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진짜 아이들 교육 잘 시키는 것은 어머니가 집에서 시켜야 돼요. 집에서. 그 아이의 마음의 눈이 뜨이도록 교육은 가정교육이지 학교교육 아닙니다. 범부는 이렇게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 여러 가지 자기 고집에 탁 쌓여 있는 거. 딱 못을 박아놔서 범부와 사신, 범부와 사신인, 사때
삿된 믿음을 가진 사람. 삿된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과가 맞지 않는 걸 믿는 게 삿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열해이냐 그랬어요. 열. 아주 낮은. 이해가 아주 낮은.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소견이 좁은 사람이에요. 소견, 보는 견해가 아주 좁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넓게, 늙어갈수록 육신의 눈은 잘 안 보이더라도 떡하니 있으면 마음의 눈으로 널리 널리 보는 소견이 열려야 돼요. 철이 나야 돼. 철이 나야 돼. 이 철이 나는 것을 시만을 떴다 그러는 거예요. 참선하는 분들께서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연기의 법칙, 자연의 이치를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현수보살품에 생명중생이 나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근데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온 세상은 햇볕은 가득 차 있는 거야. 행복이, 기쁨이, 극락이 그대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내가 눈을 뜨지 못했으면 어두울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맹아트간조의 얘기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다른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 얘기 들어본 일이죠? 아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헬렌 켈러 얘기를 내가 어저께 이제 책을 보다가 이 맹아트간에다가 무슨 얘기가 현대적인 얘기가 있을까 하고 보다가 헬렌 켈러가 딱 떠올랐어. 거기에 비하면 헬렌 켈러는요 삼중고의 성인이다 그럽니다. 삼중고. 괴로움이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의 괴로움이 있었어. 여기 혹시나 여러분들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집에 뭐 괴로움이 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에 비하면? 헬렌 켈러에 비하면. 삼중고가 뭔가 하니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게 난 상당히 옛날 사람인 줄 알았더니 1880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죽었어요. 여기 지금 68년 때 우리가 돈 뭐 그때 뭐 68년 경험 다 하고 있죠 지금 여기. 68년에 돌아가셨는데 헬렌 켈러 여사가 1937년도에 한국에도 왔어요. 근데 삼중고의 성인이다. 세 가지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생각했던 거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게 아주 위대해. 그래서 삼중고의 성인이다 그래요. 삼중고가 뭐냐? 첫째,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19달이 되었을때 19달이면 몇 살입니까? 몇 달이에요? 몇 살이에요? 우리 나이 3살이죠? 3살 때 열병을 알았어. 그래서 눈이 멀었어. 소경이 됐어요. 소경뿐이 아니라 귀머거리가 됐어. 귀머거리뿐이 아니라 벙어리가 됐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을 못 봐요? 소리를 못 들어요? 말을 못 들어요? 어머니가 기가 막혔겠지? 누구나 다 부모 마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6살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얘가 할 수 있는 것은 화가 나면 이런 걸 집어 던지는 거야. 뭐가 있으면. 더듬어서 집어 던지는 거야. 그리고, 소리만 지르는 거야. 보지도 못해. 말도 못해. 듣도 못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감기만 안 걸렸으면 참. 아, 참. 근데 또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어.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 이 여자는 뭐가 또 괴로움이 있는 거 아니? 앞을 못 봐요. 앤 설리반이라는 여자는 듣기도 하고 말은 하는데 앞을 못 봐요. 이 앤 설리반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어. 앤 설리반이 20살 때 6살 먹은 헬렌 켈러를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요, 여러분들?
말을 못하니, 듣질 못하니, 보질 못하니. 그러면 길이 없을까요? 잘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잘 찾으면 길이 있어. 이렇게 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화두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찬악대나 맺혀서 하게 되면 길이 나와. 설리반에 뜻 보니까, 아, 촉각이 하나 있어. 촉각이. 이 헬렌 켈러한테 말을 해도 듣지 못해. 보여줘도 보지 못해. 근데 촉각이 살아있어. 촉각이. 만지면. 그래서 헬렌 켈러가 손을 잡고 손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손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손으로 가리키는데, 오로지 손바닥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손바닥에다가. 이 물이라는 거, 물이 여기 있죠? 물을 가르쳐주려니까 가르쳐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물이 워터야, 워터. 워터. W, A, T, E, R, 워터죠? 근데 보지 못해. 마실 줄은 알지만 듣지 못해, 보지 못해. 방법이 없어요. 손을 가지고 손바닥에다 촉각을 가르쳤어. 6년이 돼서야, 아, 먹어본 이거. 아, 이게 워터다. W, A, T, E, R이다. 이거 6년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물, 미음에다가 우에다가 니을, 요거를 물이라고 한다. 그때부터 점자를 배운 거예요. 얘가. 헬렌 켈러가. 그래서 나중에 헬렌 켈러는 이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고, 그리고 미국 최초로, 미국 역사에 최초로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학사가 됐어. 대학 졸업생이 됐어. 그 후에 이 헬렌 켈러는, 헬렌 켈러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떨까요? 열심히 확실한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눈이 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헬렌 켈러는 육신의 눈이나 육신의 귀나 이건 뜨이지 않았어. 마음의 눈이 열렸어. 아, 12시까지인가요? 이 시간이? 아, 좀 더 해도 됩니까? 그래서 사회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눈물 겨운 책이야, 책이. 책의 제목이 뭔가 하니, 3일간만 볼 수 있다면, 이게 제목이야. 3일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혹시 살다가 지금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여러분들, 헬렌 켈러 한번 생각하세요.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시력이 안 좋아졌지만 온 세상 다 봐. 다 들어. 말을 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마음을 눈을 뜨면 그래요. 헬렌 켈러가 딱 3일간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제목에서 3일 동안 볼 수 있으면 뭘 하겠냐? 첫날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자기한테 요 촉각으로 글을 가르쳐 준 사람. 그 사람 얼굴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보고 싶어요. 둘째 날에는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그 새벽 노을이 보고 싶어. 이건 자연의 이치가 보고 싶어. 자연이 보고 싶은 거예요. 셋째 날에는 거리를 오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보고 싶다. 사람들의 삶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소원치곤 참 시부동산치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는 부모의 얼굴, 자식의 얼굴, 가족의 얼굴이 보고 싶어.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보는 남편, 아이고 저놈의 화상, 세대 밥 먹고, 아이고 저놈의 자석 저거 말 안 듣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응?
헬렌켈러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아니, 이거 실제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남편이 있고 그런 아들이 있고 자식이 있고 얼굴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 내려갈 때 보모사요 어산교를 해서 자연을 볼 수 있겠죠? 둘째 날 보고 싶은 게 그 달이 지고 아침 해가 뜨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야. 우리는 보고 싶으면 언제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평범한 거리 사람들이 오가는 거 보고 싶다. 사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사는 거. 나 이걸 보면서 야 거기에 비하면 우린 진짜 행복하구나. 이 좋은 보모사 도량에 와서 부처님 얘기하면서 현수보살품 여기 지금 눈뜨는 얘기 나오잖아. 현수보살 문수보살 질문하니까 현수보살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불평 나올 게 없어요. 불평 나올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냐 이겁니다. 육신의 눈은 뜨면 이게 좋은데 마음의 눈을 어떻게 뜰 수 있냐. 현수품은 딱 두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거기다가 삼매예요. 삼매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어.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거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은 첫째 그거예요. 그러니까 발언을 할 때 뭐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뭐를 하든지 간에 집에서 살림을 하든 뭐를 하든 믿음은 여러분 신의 도원 공동물의 말 아시겠죠? 믿음이 도의 진리를 깨달은 게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고 모든 선법이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을 이해되죠?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믿지 않으면 가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면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삼매입니다. 삼매. 삼매라고 하는 말은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 탁 빠져서 그것만 하는 것. 이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밥을 열심히 먹으면 돼요. 잘 때는 열심히 자면 돼요. 여기 혹시 잠 안 오는 분들 있습니까? 내가 아주 특별약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잠 안 오면 간단합니다. 안 자면 돼요. 아니 잠이 안 오는데 왜 자려고 그 노력을 해요? 안 자면 돼요. 잠 안 오면 자지 말고 화엄경 약찬계 열심히 약찬계 용수보살 약찬계 열심히 법성계 열심히 의상 스님께서 법성계 짓고 그거 가지고 이 도량에서 열심히 독성하셨어요. 뭐 법성계 약찬계 얘기하면 참 뭐 기가 막힌 얘기가 많은데 뭐 돈을 못하고 참 안 오는데 왜 잡니까? 약찬계 열심히 읽어. 법성계 열심히 읽어. 그러다 졸리면 참으면 돼요. 참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을 뜨는데 참선해서 마음의 눈을 뜬다?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난 요즘은 참선을 그렇게 오로지 참선이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밥 열심히 먹고 연불할 때 열심히 연불하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근데 좀 시부정찮은 남편이 있죠? 이게 어떤 남편이 시부정찮을까? 회사 가서는 마누라가 집에서 뭐하나? 집 걱정하고 앉았어. 집에 와서는 내일 회사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시부정찮은 사람이에요. 시부정찮은 보살은 어떤 보살이냐?
절에 와서 집 걱정하고 앉았어. 집에 앉아서 범어사 스님들이 요새 어떻다는데 왜 그걸 걱정해? 스님들 다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삼매는 근데 발언을 하면 원을 세우면 이게 확실히 이루어진다. 아까 얘기한 대로 미신이나 맹신이나 광신에 빠지면 안 돼요. 정신, 바른 믿음. 그 다음에 말결정자, 청정한, 맑고 깨끗한 믿음. 만약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들이 떨어졌어. 지원한 대학이 떨어졌어. 그때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이거 떨어진 것은 참으로 잘된 것이로구나. 잘된 것이로구나. 이게 얘 길이 아니었구나. 다른 길이 있구나. 인과에 공부를 안 했는데 들어가 봐요. 걔가 들어가서 졸업 못한단 말이에요. 공부 안 했는데. 그래서 현수보살 품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에 눈을 떠라, 심화를 떠라. 뜨는 방법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약창에 열심히 있고 그 법성에 열심히 독성을 하면 잠이 온다? 옵니다. 믿고 한번 읽어보세요. 잠이 안 오면 한 3일만 읽어봐. 그냥 잠이 와. 아, 이거 하나는 더, 이거 진짜 좀 더 해도 됩니까? 삼매 중에서 이것도 자 그래도 경문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교재 나눠드린 교재 9페이지 아래서 5째 줄에 한번 읽어보세요. 9페이지 아래서 하나 둘 셋 넷 5째 도다 광명을 또 놓으니 여기서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찾았어요? 네. 네, 시작. 광명을 또 놓으니 이름이 견불 이 광명이 죽은 사람 일러 깨워서 생각함을 따라서 열에 배우며 죽으면 그 정토에 태어나니 임종하는 사람 보고 염불 권하고 불상을 보여주고 신앙케 하며 그들을 부처님께 귀의케 하며 그러므로 이런 광명 이루었도다. 당신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손자 국문과에 보내서 이것을 요즘의 말로 잘 알 수 있도록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것을 말이죠. 요게 보세요. 이거 모르겠어. 한문으로 하면 나는 훨씬 편해요. 한문에 할 테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연불 삼매 필견불이라. 연불에서 삼매 들어가면 필견불 반드시 부처님을 볼 수 있다. 명정지우 생불전이로다. 명정지우 죽은 다음에 사후에 생불전이다. 부처님 앞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견피임종 권념불에서 누가 임종하게 되면 임종을 보게 되면 그때는 권념불해라. 염불하도록 권유해라. 우시전상 영첨경해라. 그리고 전상을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다 부처님 상을 그러면서 여러분들 석굴암 부처님고 사진 하나 액자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현수보사 보내서 지금 문수보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부 권령 귀의불 해라. 그리고 권해서 부처님께 귀하도록 해라. 시인 득성 견불광이라. 이걸로 해서 이 공덕으로 해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누구나 임종할 기회가 있죠. 임종할 때 아이고 이게 헛소리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 견피 임종 권념불에 임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염불을 권해라. 제가 여담인데 우리 전에 금강을 보살이라고 했어.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90 하나에 가시게 됐다고 아들이 연락을 왔어. 그래 갔어요. 갔더니 전혀 말을 못해. 눈만 알아봐요. 근데 사실 스님들이 그 병문안 가면 참 쑥스럽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반야심요 하기도 그렇고 참 쑥스럽다고요. 그래서 손을 딱 잡고 보살님 같이 아미타불 열 번만 하시죠. 그러니까 말은 아는데 손이 깜짝깜짝해.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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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내가 갑자기 찾아가니까 얼굴이 상당히 굳어있어요. 그분이. 근데 열 번 나무아미타불 부르니까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확 펴지는 거야. 그것을 본 아들이 그 아들은 어머니가 열심히 절에 다녔지만은 그렇게 뭐 신심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스님, 죄를 잘 지내주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수보살 품에서 문수보살과 현수보살이 지금 대답하는 그 내용인데 연불삼매, 삼매 얘기예요. 지금 삼매. 염불을 하더라도 삼매에 들어서 몰입해서 그래서 울거나 하지 말고 나무아미타불 간절하게 불러주면서 부처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부처님께 귀의하도록 하면은 이것으로 해서 인시 득성 견분반에 이것으로 해서 부처님의 광명을 본단 말이야. 마음에 눈이 뜨인단 말이야. 그래서 영가가 돌아가신 분이 마음에 눈이 뜨여서 49일까지는 같이 이렇게 연불도 듣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가야 되죠? 가야 되죠? 유명을 달리하면 꿈에 보이면 안 좋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왜? 아니 몸이 없는 영가 귀신 아닙니까? 귀신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눈이 뜨이면 아하 내가 생전에 좋았던 거, 원통했던 거, 맺혔던 거. 이런 게 다 꿈과 같구나. 재행이 무상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이게 이제 마음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심하게 뜨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리고, 하나만. 사실은, 이 보혈행원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보혈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요 이종민 박사라고 의사예요. 이게 화엄의 실천의 핵심인데 내가 어제 전화했어요. 아, 이 박사님 요거 책이 있으면 내가 내일 법무사 가는데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통도사의 옥련암의 주의심이 1억을 냈대요. 옥련암에서.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찍어서 보시를 한대요. 근데 요 뒤에 보니까 8,000원 값이 매겨 있어. 그래서 여기 아마 한 50권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교무선님께 드렸는데. 50권쯤 책이 있으니까 뭐, 싸마지 말고. 갔다가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보현보살의 10가지의 원이 담겨 있습니다. 돈이 조금 여유 있으면 여러분들 불광 출판사에 연락해서 책을 100권만 보내주세요. 내가 법보시 하겠습니다. 돈 있는 분이 한 100권 사가지고 와서 다음 달 초하루 날 전부 볼 수 있도록 나눠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